극동방송이 신사옥을 완공하고 축하 리셉션과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25일 신사옥 완공 축하 리셉션에서 극동방송 민산웅 사장은 신사옥에 갖춰진 최첨단 설비의 공개홀과 영상시대를 선도할 영상 스튜디오 등을 통해 더욱 탁월한 복음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북방 선교와 평화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또 26일 신사옥 극동 아트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교계와 사회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장환 이사장은 새 사옥을 헌당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다며 특별히 북한의 어려운 아이들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 상수동에 위치한 극동방송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6,000평 규모로 지난해 5월 건축을 시작해 1년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습니다.